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유형 사회 환경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중급 난이도의 기출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작품 규격을 확인하고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재단선은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작업해야 할 창의 크기는 상하 좌우로 3mm씩을 더한 166에 246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파악하고 그 외에 직접 그려야 될 요소들도 파악한 다음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원고에 꼼꼼히 체크하면서 작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작업창에 그리드를 그려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단위는 mm, 너비는 166, 높이는 246mm,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렉탱글러 그리드 툴로 16등분이 된 사각형 격자 도형을 만든 다음 라인 세그먼트 툴로 격자 도형의 선을 그려 그리드를 제작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그리드를 모두 선택하시고 선의 색상은 빨간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작업창에 그리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기출유형 따라하기 강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한 다음 저장합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드를 작업한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잠그고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레이어 2 레이어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킨 다음 더블 클릭하여 도형으로 변경합니다. 펜 툴을 클릭하여 작업창의 빈 공간에 나뭇잎 모양을 만들고 면 색상을 다른 색으로 설정한 다음 계속해서 무늬를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클릭하여 나뭇잎 아래쪽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후 앵글을 45도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두 나뭇잎을 선택하시고 크기 조절점을 움직여 살짝 회전시킵니다. 두 나뭇잎이 선택된 상태에서 리플렉트 툴을 클릭하여 이 부분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버티컬을 선택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모든 나뭇잎을 선택하고 오퍼시티를 30으로 설정한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스와치스 패널에 나뭇잎 무늬를 등록하여 패턴을 만들고 작업창에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패턴을 적용시킵니다. 패턴 등록은 기출유형 3회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이전에 만들어 놓은 나뭇잎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언그룹을 선택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복사하고 잎사귀 하나를 더 복사하여 아래쪽 부분을 붙이고 두 개의 잎사귀를 각각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와 각도를 조절합니다. 두 잎사귀를 선택하여 옵션 바에서 오퍼시티를 100으로 입력하시고 컬러 패널에서 50, 0, 100, 0으로 설정한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제 디자인 가운데에 나뭇잎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단축키 컨트롤과 큰 따옴표를 눌러 작업창에 격자를 표시하고 컨트롤, 쉬프트, 큰 따옴표를 동시에 눌러줍니다. 면색은 논으로, 선색은 검정으로 설정하고 펜 툴로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하여 선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선을 그려 도형을 그립니다. 이번에는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클릭하고 도형의 왼쪽 위에 포인트를 클릭한 후
드래그하여 곡선의 형태를 만들고 오른쪽 위도 드래그하여 곡선의 형태를 만듭니다. 그 다음 도형의 왼쪽 가운데 부분을 안쪽으로 휘어지게 하고 오른쪽 가운데 부분도 안쪽으로 휘어지게 합니다. 디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여 다시 쉬프트를 누르면서 방향키를 눌러 왼쪽으로 살짝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의 수치를 입력하여 선 두께를 조절하고 오브젝트 선택을 해제합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길게 클릭한 다음 펜 툴을 클릭하여 가운데 선을 길게 그리고 라인 세그먼트 툴로 디자인 온고를 보며 길이와 방향이 다른 선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셀렉션 툴로 도형 전체를 드래그하여 모두 선택하시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의 두께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선을 면의 속성으로 변경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저장합니다. 이번에는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러 툴을 길게 클릭하여 스타트 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삼각형을 그린 후 선색은 논, 면색은 임으로 설정합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Effect, Stylize, Round Corner 메뉴를 선택하여 Radius를 20mm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클릭하여 가운데 부분을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스케일을 60으로 입력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한 후 면색을 임의의 색으로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방향 키를 눌러 왼쪽으로 살짝 이동시키고 셀렉션 툴로 두 삼각형을 모두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스페이스 바를 눌러 확대하고 다시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큰 따옴표를 동시에 눌러 스냅 투 그리드를 끈후펜 툴을 클릭하여 삼각형 아래쪽 면 부분에 언덕을 그립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작업창 빈 공간을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하시고 다시 나무를 그립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어레인지, 샌드 백워드를 선택하여 언덕 뒤로 배치합니다. 나무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선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 Align Stroke to Outside를 클릭하고 Weight 수치를 조절하여 선을 두껍게 표시합니다. 계속해서 펜 툴로 잎사귀 도형을 그립니다. Selection 툴로 둥근 삼각형과 언덕, 나무를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모두 선택하여 Color 패널에서 80, 40, 0, 0으로 입력하고 잎사귀는 선택하여 면색을 80, 0, 100, 0으로 입력합니다. 잎사귀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대괄호를 눌러 언덕 뒤로 배치시킵니다. 계속해서 나무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차례로 선택하여 면의 속성으로 변경합니다. 디렉트 셀렉션 툴로 나무의 흰색 부분과 둥근 삼각형을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후 Expand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 Alt, Spacebar를 동시에 눌러 축소하고 Type To로 클릭하여 삼각형 도형 옆에 아름다운 강산을 입력합니다. 아름다운을 먼저 선택하여 색은 검정색으로 다음 강산은 블록 지정한 후 Color 패널에서 80, 40, 0, 0으로 지정하고 색을 복사합니다. Selection 툴을 클릭하여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복사한 후 지구를 입력합니다. 지구는 블록 지정한 후 80, 0, 100, 0으로 입력한 후 색을 복사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둥근 삼각형 안에 있는 나무를 선택하여 Alt를 누른 상태에서 강 위쪽에 붙여놓고 잎사귀도 G 위쪽에 붙여넣어 셀렉션 툴로 크기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계속해서 디렉트 셀렉션 툴로 문자와 도형을 모두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트랜스폼, 쉐어를 선택합니다. 쉐어 앵글을 15도로 입력하고
문자와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타입, Create Outline 메뉴를 선택하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제 모든 도형과 문자를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자, 이제 레이어 패널의 도형 레이어에서 패턴을 끄고 디자인 온고를 참고하면서 앞에서 만들었던 도형들을 배치합니다. 다시 패턴을 켜고 기준선을 작업창 한가운데에 그립니다. 그 다음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작업창에 그리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기출 유형 따라하기 강좌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